이렇게 안 가려고 지금 떼장을 넣나게 안 걸으려고 이미 떼장을 들어가자. 더운께 방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가 시원히 에어컨 틀어놨어. 꼭 10시나 9시 반 10시 되면 꼭 꼭 들어놔. 아이고 덥다. 들어가자. 에이고 이놈들아, 더러운 발로 돌아다니면 너희 할매한테 혼난게 팔부터 닦자. 너희들이 꼭 팔자에 없던 손지맹이다 시방. 옳지. 이제 우리 할멈하고 영감할멈 둘이 사니까 적적해서 둘이 뭔 이야기도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살아온 이야기 무엇을 할 것이오. 그러니까 이 개하고 대화를 하는데 개는 이제 말을 못 얻게. 처음에 키운다 할 때 나는 절대 마다겠는데 이빈죽거리는 게 곤방 전들든만. 그래갖고 할머니 방에다 드렸어. 비가 오고 막 피 맞고 있으면 안심하게 내려오라 이제. 비가 한 달을 가버려. 될 곳이 안 되고 있어요. 불쌍해. 그리고 이것이 워낙 저것들 깔끔한 게 별로 뭐 지저분하게 안 없다. 메리야! 네? 메리야 이리 와. 옳지. 아이고 우리 메리. 이쁜 메리. 앉아. 메리 앉아. 앉아. 옳지. 이쁘다. 할아버지 뽀뽀. 할머니도 뽀뽀 한번 해줘라. 할머니 뽀뽀 한번 해줘. 청계 양반. 갱아지 뼈라고 됐기 나한테도 잔 차렸어요. 에이 사람아, 암만 큰다고 자네하고 요 개하고 가꿨는가? 비교가 안 돼. 에이고, 가을에 온이라고 귀뚜라미가 울었산 거 본 게 금방 나락도 노리시림해지겠구마. 메디야, 할머니 어디 갔대? 나 잠든 새에 나가버렸구마. 그래봤자 인자는 요 CCTV를 싹 달아놔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여. 할머니 하우스에가 있어. 마늘간이라고. 아따 우리 할멈 참말로 이 터진 할멈이구만. 이 더운데 아우들 보면 난리나. 아우들이 난리를 해도 소용없고 올여름 그 징은 더워도 우리 할멈은 못 말게. 그렇게 애가 터져. 아이 더운데 이 사람은 뭐 두고 있는가? 종자하려고 마늘 쪼개지 못해라. 이미 하우스 안이 찜통이구만은 햇빛이라도 조금 개리고서. 이제 무산해주려고 하지 말고 일을 좀 줄여야지 못 살겠어 나. 아이 그렇게 하지 말지 않게 하지 마라. 근데 마늘을 터자고. 자네가 욕심부리 서니까 그러지. 어미. 욕심을 내지 마라. 나는 일 안 해도 땀을 펄펄 흘리네. 얼굴에 땀이 아주 개버리네. 아 일을 하더라도 시원할 때나 잠깐 오고 어? 나의 생각을 해야지. 어째 그런가? 아니. 당신 만내서 요고상이지 어째. 어려운 세상 견디면서 살아온 것이 나이가 이제 먹어갖고 다 늙어갖고 죽을 나이 먹어버렸어. 좋은 세상은 다 가불고. 오빠, 나는 소금는 짓거리만 허성세월 넘겨붙다고 그대로 넣지 않아요. 내가 허성세월을 어째 허성세월 넣었는가? 나 고생 많이 했네 나도. 송신의 집 가서 몇 년 고생 가지게 불고 허성들 넣고 새끼 집방으로 자기 그릇에 정해져서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너는 얼마 갖고 살아라. 너는 얼마 갖고 살아라. 웃다 그러면 타고난 돈꾸러기 작아서 맨날 돈 꿔주고 밥도 못하고 그랬었대요.
그래도 잘만 살았던 게 욕심내지 마라. 아니 욕심 없어. 욕심 없어? 돈 욕심도 없고 나는 쓸 욕심도 없어. 욕심 없은 게 자네는 낮에 한낮에 4시 되어서 나가서 가서 오면은 2시 되어서 나가버리고 내빼버리고 그런가? 일 안 한다고 못 먹고 살겠는가? 우리가 그 밥 하루 3끼 그 못 먹고 살겠는가? 저 봐봐. 우리 나이에는 이제 몸을 애껴야 한디. 안직도 저라고 청춘인지 안다는 게. 깨비어 내고 이제 마늘 순국에 노탈이 나지 않쳐졌어요. 그 참깨를 갈지 말자 했거든. 참깨를 갈지 말 안에 안 갈아도 방법이 다 나오네. 이제. 다 그, 나와. 뭐 죽을 때까지 먹을 놈이 있으니까 갈지 말자. 그랬는데 욕심대로 그 마늘밭 두 마리에다 뿌렸어. 그래갖고 한 10일간을 속았을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지금 다 달아져갖고 안 나. 남자가 할 말 못할 말을 다 뱉고 만 것이고 단순히 이제 남자가 아무 필요 없는 말이 될 것이. 그냥 하지 말한 것을 항상 그래요, 주가. 나도 하기 싫어라. 아, 근다고 영감 할 몸 다 놀고 싶으면 무엇이 되겠어? 자, 이거 오토바이 타고 전동차 타고 가자. 없다고 집이만 있으면 못 쓴 게. 할아버지랑 운동 삼아서 저리 안 받고 돌고 오자이. 메리아이. 이 메리하고 메롱하고 대꼬댕이는 일이 개 큰 일이야. 오후 5시 반, 6시 되면 출발하고 아침에는 5시 20분이면 출발하고. 넌 물고 다 돌아보고 들어와. 그나 지게 짊어지고 나무 얼어댕길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세상이 겁나게 많이 변해버렸어. 우리 메롱이는 쳐다보고 있네. 우리가 30대 중반까지 얘가 바닷물이 들어댕겼어. 양쪽으로 그렇게 저기도 바다, 여기도 여남에도 바다. 그렇게 논이 전부 바다요. 논이 전부 바다요. 여가 옛날 우리 집턴디 내 손으로 지서갖고 부모님하고 팔남매 성적안들이 모다 여 처마 밑에서 한 끈에 살았지. 저 밑에만 친 우물이 있었지. 그런데 그 우물을 바다 민물이 들어오면은 없어져 물고 썰물 때 물을 길러야 되니까 그런 물 기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지. 그때는 질도 안 좋은데 밤에 물 질러갖고 이고 올라면 징어쟁이. 아 오지금은 내가 여기다 시암을 바꿨어. 항아리 조그마한 놈 한 동호 반이나 됐을 거예요. 한 동호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물을 얼른 품거든. 크면은 바닷물을 품어내려면 힘드니까. 그래갖고 그걸 품어내고 다시 육수가 나면 물을 질러다 먹고 그랬지. 그런 세월 저런 세월 선영들 덕에 잘 뒹구고 살아나왔어. 그니까 내가 큰맘 먹고 여기다 가족매를 꿰맸지.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 없는 자손 없다. 조상을 경건히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자. 이렇게 이 글씨를 써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틀림없는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짐을 안 지우려고 이 가묘까지 만들어서 다 해놓고 해놨어. 선영 앞에 부끄럽든 않겠거든. 내 할 일 다 해놔서 이제 여한은 없어. 허이 불 앞에 있은 게 더웁네. 전에는 해마동 요 더운 여름에 그 많은 지사를 어찌게 다 지냈던 거 몰라. 다 우리는 여름이요. 또 그것도 유전입 때다야. 다 여름에 돌아가서 되고 싶거든. 우리 엄마 아버지들도 여름이고
아이고, 따뜻하게 마실 건데 또. 마마, 오늘 밥상이 거다. 내 생일도 아닌데 뭔 일일까? 영감 얼굴에 살 좀 붙으라고 괴기 반찬 해신 게 많이 잡사. 어쩌나 얼굴이 여간 좁게 하는데 당신 다이어트에서 빼버렸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건 살이 안 찌는 시절이야. 배가 이렇게 나본 적이 없으니까. 뭔 이유? 살이 이렇게 더 붙은 적이 없어. 자네도 한 잔 먹소. 안 먹어. 안 먹어? 예, 이제. 그렇게 그렇게 고기를 안 먹는다니까 내가. 할머니 먹어야 영감도 고기를 많이 먹지. 괴기도 놈이 꼬져야 만납지. 내가 한 놈은 안 먹고 자. 괴기를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참말로 허강 싫은 세상이지. 됐어? 많이 잡두고 탈통통 두고 건강히 오래오래 살쇼. 어이 오래오래 살라네. 자네 생각해서 오래오래 살았음. 자네 자네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소. 아 나는 오래 살면 고상한게 오래 안 살라. 나는 오래 살아야지 사람. 맨 일만 하고 때 보소서. 아 일을 안 하면 되지. 아 숟가락 들고 밥 먹으면서 우지게 하는다. 아이고 연속극도 별로 재미없던 게 옛날에 교육받았던 거이나 안 잊어볼게끔 한번 떠들러 봐야겠구만. 이 교육을 받으러 친환경 교육을 받으러 전대 전남대학교 농업대학도 가보고 가서 교육을 며칠 받아보고 친환경 농이 약 만드는 그 교육을. 젊어서는 고르고 댕겼을 망정. 늙어서는 이제 서로 등거리도 장 긁어주고 그러면 오지기 좋아. 근데 그런 잔정이 없어. 절대 아니로. 말 듣는 양반이 아니 원래. 네가 넓은 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긁어놓는 거야 이 사람아. 나는 등거 손은 째까는 사람이. 내 손은 째까는 등이 넓은 게 많이 긁어야 돼. 그렇게 힘든 게 못 걸고. 나 어디 갔는지 찾아보세요. 에이, 요 사진이나 한번 봐봐도 눈이 침침해 갖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내 식구는 금방 알지. 내가 우리 영감이 이것이 엄청 IQ가 좋았다. 근데 이렇게 미러게 됐지. 영녀다가 소문 나버렸지. 누가 자네가? 이 사람아 그래도 우리 결혼할 때는 신랑이 아깝다겠어. 왜다 그 소리는 어머니한테 평생 듣고 살았어. 맨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아주 주가 하나씩 얻고 나가면 어느 누가 안 쳐다보는 먹고 이까지 그러고 결혼하기나 생겼다냐? 밤나 야야나 니까지 결혼하겠다냐? 맨날 이런 상장을 받아온 게 더 그랬지. 근데 전에 상 받으러 오라고 뭐이 어머니는 고고이 밥상인 줄 알았다요. 아이고 요놈 이거 뜨겁다. 우리 상할 나 없는데 글쎄기 상을 어쩌고 다 그놈을 읽었구나 걱정 없어서 갔는데 아이 가서 보니까 한 것도 안 주더라고요. 상을 안 주더라 한나도. 이제 아들이 이제 상장만 받았지 상을 주고서 밥상을. 근데 엄청 배가 나 죽겠더라게. 상 없어서 난 옳다 했지 상 안 나온다고 막 그런 허망한 걸도 봤다. 받는다고 반 것이 뭔 종은택이 한 장을 받거든. 그러니까 실망을 하겠더만 이제 나한테는 말을 안 했어도. 아이고 간디 어느새 내가 우리 어머니 나이가 돼갖고
오만 삭신이 열하고 종합병원 대합으로서 무릎 해가 무릎 수술한지 한번 발라주었어. 어따 참. 오늘 저기는 영감이 그 저기 약 골라줄게. 편안하게 자서 그럼 발르고. 어때 뭔지 사건이래 이 사건이? 누가 아들이? 아니 뭐 무릎들이. 무릎들이. 참 영감이 노맣게 왔다야. 에이 사람아, 자네 수술했을 적에 내가 간병도 해줬잖아. 그리고 나도 속은 다 있어. 뭐다 뭔 속이 있을까? 이제 공적비 세워준다 했어. 내가 알몸을 없는 집에 와서 가정에 와서 돈을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많이 벌어갖고 시동생들 다 아끼고 우리 애기들 갈겠다고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할머니 고생을 했으니까 고생한 걸 일일이 다 기록해갖고 거기다가 길을 세워줄란다겠지 내가. 영감님 살아생간에 사람 주먹이 알고 거시기 이제 다 제 지어놓고 인자 가지고 못해. 아이고 속보이라. 영감, 제 인장 영감이 잘했으니까 따라 살았지. 그러려면 친정 나가버렸겠지. 좋네 굿네 해도 자네 저태 끝가장 있을 사람 나빈이여. 피차 마찬가지제라. 할멈 고생만 고생만 시키고 골병만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골골골골 허락해 세상 개아버렸으니 참 후회가 막 심하네. 우리가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애기들이라도 다 그렇게 밥이라도 먹고 살고 그럼 해놨는가 그런 게 그렇게 알고 내가 좀 평소에 이렇게 자네한테 서운하게 했더라도 이해하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 마치세 어찌겠는가. 영감 우지로 잘 이러고 다 살아나왔지. 새끼들 잘하고 살고 선지들 무럭무럭 다 잘하고 있고 당신 덕에도 감사해요. 고맙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자. 에이 야를.